이러지 말자. 다은이 다시 불러요. 응?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요? 날 속였다니까요. 말을 안 한 거지. 일부러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. 순순히 대답했다며 숨길 거면 끝까지 말 안 했겠지.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의심스럽죠? 그 와중에 나는 어떻게 믿는데? 집사님은 안 다정하니까. 아, 이거 봐요. 무슨 스파이가 이렇게 초콜릿만 수두룩 까먹어. 애처럼 이렇게 생일만 기다렸는데. 이때까지 날 죽였어야 했나 보죠. 이거 봐요. 아가씨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. 어? 어머, 이게 뭐야? 사랑, 연애, 마음, 심장? 사랑. 심장. 세상에. 에이. 아니겠죠? 뭐가요? 첫눈에 뿅 반해버린 거야. 조심스럽게 다가간 거지. 잠깐이라도 아가씨와 같은 공기를 마시며 그 순간을 간직하고 싶었던. 말도 안 돼. 위에서 보냈다고 그렇게 말했다니까요. 하늘, 운명이 보낸 걸 수 있죠. 그렇게 입주하기가 싫어요? 안 왔다면서. 계약서를 이렇게 꼼꼼히 본 친구가 접촉 금지를 어긴 거 아니야. 그건 유리가 깨져서. 곁에만 있자 했을 거야. 비서로, 활동 보조인으로. 근데 사람 마음이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나? 집사님, 이거 전해주세요. 집에서 쫓겨나 갈 데도 없댔는데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나. 경찰서까지 끌려갔을 정도면 진짜 상처받았을 텐데. 항상 진심이었어. 한마디도 거짓도 없었어. 새로웠다, 그나마.